여러분, 맞아. 그죠? 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자, 외풍을 막는 아이디어 용품 공개합니다. 자, 과연 어떤 것이 나올까요? 하나, 둘, 셋! 와, 방품 필름, 뿌리는 단열재, 바르는 단열재. 야, 요런 게 사실 요즘 많이 팔더라고요. 네. 예. 예전에는 뽁뽁이가 대세였습니다. 예? 그런데 이게 미관상 좋지가 않아요. 붙여놓고 나면 밖에도 안 보이고 이게 답답하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. 얘네들이. 그래서 먼저 일단 뿌리는 거 먼저 해볼까요? 예, 뿌리는 거. 네, 뿌리는 거 하려면요. 일단 창문을 좀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깨끗하게 먼지 제거를 해주시고요. 그냥 바로 뿌려주시면 돼요. 오~ 네, 끝이야. 저로 끝이에요? 네, 흠뻑 뿌려주시는 거예요. 예, 흠뻑 뿌려요? 네. 이 상태에서 마른 천을 이용해서 살짝 닦아주시는 거예요.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? 와, 진짜 있어요. 간단하다. 이름 끝나요? 네. 있어요?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. 오~ 너무 간단하죠? 오, 신기하다. 자, 그리고요? 네, 두 번째는 이제 바르는 건데요. 바르는 거? 네.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약간 페인트 같죠? 흠뻑 묻혀주시는 거예요. 예.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그냥 쭉쭉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. 그럼 지금 밖에가 안 보여서 어떡하지?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.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이게 투명해지거든요. 일단 이렇게 한번 바르고 난 다음에 마르면 투명해지잖아요. 그리고 조금 더 단열을 하고 싶다? 그러면 이제 2회, 3회 정도 반복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. 네. 5.4. 5.4도. 저 뿌리는 게 제일 신기해. 저것만 해도. 그러니까. 물 뿌리게 뿌리듯이. 이게 제일 궁금해요, 사실. 우와! 와, 1.5도. 오히려 1.5도인데? 바르는 거. 1.5도. 1.5도. 1.5도인 게 우리 집은 2만 원 먹는 돈이에요, 사실. 오! 와. 바르는 거 너무 신기하네요. 1.6도면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. 맞아요. 뿌리는 그러니까.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. 궁금한 게 아까 그 뿌리는 거랑 바르는 거랑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가요? 지속 기간이? 1년을 생각하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는 우리 겨울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때 한 번씩 해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게 오래나요? 네. 자, 그리고 이제 이게 방품 필름도 팔더라고요. 네. 방법은요. 일단 창문에 먼지가 없이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돼요. 왜냐면 이렇게 시트지처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공기방울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. 그냥 붙이면 이게 안 붙거든요. 그래서 물을 뿌려주시는 거예요. 물을 흠뻑 뿌려준 다음에 지금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밀착을 했는데요. 보시면 어때요? 여기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? 그래서 헤라나 자, 이 헤라가 없으면 자를 이용하시면 되고요. 쭉쭉 밀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일단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이렇게 밀착시켜주세요. 기포가 없이 그냥. 기포 없이. 네. 예, 예.